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힘을 주신 한동훈이 왔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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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동훈 용단이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이,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왜 여기 오신 줄 아십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곳에 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근처에서 밥 먹고 왔는데요. 여러분 날이 좋아지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오기 전과 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분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면 그때 반응하고 반성하고 바꾸는 정당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쪼대로 가는 정당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 여러분의 마음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맞춥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정치는 오직 자신들의 탄원에만 맞춥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맞춥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려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소위 말한 과한 발언이라든가 부적절한 발언의 문제, 지금 민주당의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의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거 니들이 뭐 어쩔 거야 라면서 무시합니다. 저희는,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안녕하세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바꿉니다. 그때 바꾸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간다. 여러분 좋은 정치는 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신문 보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생각 드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화이팅! 우리가 이깁니다. 화이팅! 여러분은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법을 지키면서 살고 계시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희가 더 분발할 거고 저희가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냥 50보 100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정책을 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의 연대와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선명한 명분이 있는 싸움을 보신 적 있어요? 질 수 있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고 저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 보셨어요? 그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문당 이러면 그거 골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당이라뇨. 아니 조국당이라뇨. 아니 그게 지금 진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조국당에게 아침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반박하죠. 조국 대표는 2019년 8월에 자기들이 웅동학원에 있는 채무를 면탈하게 하고 웅동학원에서 나라에 많은 빚을 떠넘긴 문제가 드러나자 웅동학원을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던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넘기겠다. 자기 모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웅동학원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조국 대표에게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을 좀 일깨우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잊어먹었던 걸 다시 깨우면 됩니다. 그 웅동학원 문제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그 약속이 5년이 지난 지금 지켜졌을 것 같습니까? 지켜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공인이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에 조국 대표의 모친 박모 씨가 다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5년 임기에. 그리고 웅동학원은 여전히 조국 대표 일가의 손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갚지 않은 돈은 역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국 대표 재산 그렇습니까? 50억 넘게 재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 빚은 못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났는데도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공적으로 하겠다는 웅동학원의 헌남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관대합니다.